안녕하세요. 자, 미술 심리 상담사 직무 교육이죠. 자, 지금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미술 치료 심리, 그다음에 청소년 미술 치료 심리, 이제 이런 부분 봤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성인입니다. 성인 미술 치료인데, 성인 그러면은 일단은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일단, 네, 성인 미술 중년기, 노년기. 문제는 이제, 중년기를 연령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중년기, 그러면 성인은 20세 이후니까, 자, 20세에서부터 대략 50세, 뭐 50세 중반까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노년기 그러면은 조금 앞당겨서 50세 중반에서 자, 사망시까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성인 미술 치료인데 성인기의 특성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중년기는 우울증, 노년기는 치매. 중년기는 우울증이 있고, 노년기는 치매입니다. 주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말했을 때, 주로 중년기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중년기는 생산성 대, 말 그대로 이제 생산성이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이 나이대에는 모든 걸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생산성이 자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 침체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침체성이라는 부분이 나타난 것이 뭘까?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자칫 노년기로 가서는 자기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게 내가 이 정도 잘 살았다 라는 부분이 안 되면 또 노년기 우울증은 자살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살이 아니라 그 자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치매라 그래요.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병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중년기라 해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물론 이제 이 친밀감이랄지 생산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중년기에서는 앞서 말한 생산성이랄지 또는 친밀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우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년기의 특징을 보면은 신체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 특히 이제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는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특히 이제 이런 시기는 특별히 몸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조그만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은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중년기의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때문에 아까 말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시간 전망.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는, 막 태어난 출산. 출산해가서는 출산 후 시간을 잽니다. 그 말은 출산 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합니다. 산후. 그러다가 하루가 딱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 후 1일. 이때부터는 매일 하루하루 세요. 며칠까지? 100일까지 셉니다. 그래서 100일까지 무사히 잘 지내게 되면은 100일 잔치를 해줍니다. 이제 100일 지나서는 한 돌로 가죠. 한 돌, 돌잔치를 하죠. 1년. 여기서부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10살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라져요. 10살, 12살, 14살. 이렇게 하죠? 그래서 20살이 됩니다. 20살이 되면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갔다 오면 25입니다. 취직을 할 정도, 결혼할 정도 30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시간의 전망이란 말은 연령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30이 넘으면 30, 40, 50, 60. 그다음부터 잘 계산이 안 되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남은 생애가 짧다는 것이야.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대한 전망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울해진다. 물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 시간 전망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우울증. 자기 이해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젊을 때 이런 모습, 또, 건강하던 나의 모습, 또 내가 아버지 같은, 앞서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모습이 됐다. 라는 자기 이해가 잘안 돼, 그게 또. 그래서 우울증. 또 중심성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것 같아, 사실은. 아니, 갈 것일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 또. 거기에 대한 우울증.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내향적이 됩니다. 내향적. 내향적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내부로 들어가요. 외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누구 다른 사람 어떻게 만나고 어울리고 이런 거 그렇게 싹 좋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남성들하고 달리, 물론 남성들도 갱년기란 말을 씁니다만은, 갱년기. 근데 여성들은 갱년기 현상으로서 딱 신체적인 특정 현상이 나타나죠. 소위 말하면 폐경기입니다. 매월 했던 그런, 월경, 그런 여성 생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느끼는 우울증.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나는 할머니가 됐다. 나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라는 늙게 됐다는 불안감.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노화를 실감하면서 우울증이 형성됐다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년기, 중년기, 장년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앞서 우리가 생산성 대 침체성. 물론 친밀감 대그더 어린 나이에서 에릭슨이 말했습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20대, 특히 20에서 30살 그 사이에는 모든 친구들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친밀감이라는 것이. 그걸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 그리고 이런 고립감, 그것이 다음에 침체성 나타나고 더 나이가 먹어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해결하는 미술치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 우울증을 미술치료로 통해서, 이런 미술치료 통해서 실제, 그걸 미술치료를 경험하여 희망, 또 그렇게 해서 행동이나 태도, 실제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 그런 것,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실제 생활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림을 통해서, 그림 속에서, 미술 속에서 실제로 이미지를 바꾸는 것,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해 보자는 거야. 치료해 보자.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미술,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치유가 되는, 어떤 맥락에서는 또 현실을 그림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치유하는
굉장히 치유법으로서 좋은 또 상담사들이 그렇게 미술치료를 통해서 그런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장년기, 특히 성년기, 중년기. 물론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것은 글쎄요. 우울이라는 것은 기분 장애라 그러죠, 기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울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우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우울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기분 장애, 기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장애를 준다는 기분 장애다는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기분이 오래도록 우울하는 그 기분이 오래도록 가면은 우울증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쉽게 또 우울증을 정의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은 정신적 감기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 감기는 자주 걸리잖아요. 응? 감기는 뭐 1년에 서너 번 걸린 게 정상이다 그래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년기라든지 이때 가끔 이런 우울감을 느낀다. 그럼 그것을 그냥 정신적 감기로 생각하자. 그러면은 뭐 정신적 감기라는 것이 꼭뭐 약을 먹고 치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게 지속된다 그러면 문제겠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감정이 된다면. 그래서 일단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나간 것 자체를 말할 때는 자기 존중감의 저하, 자기 가치감의 저하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울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핵심적인 정서는 슬픔이겠죠. 그 속에는 정말 자기가 너무 자기가 정말로 자기 존재가 없다는 것이야. 우울하든 기분 상태가 그러다 결국 뭡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슬픔인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뭐텅 비어 있는 것 같고 허무감이 있고 그러겠죠. 소위 뭐 주부들이 40대, 50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빈 둥우리 증후군이라. 라고 해서 공소증후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결혼하고 20년 정도 되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기한테서 멀어져 간것 같고 자기 남편도 멀어져 간것 같고 자기가 갖고 있는 둥우리가 자기 삶 둥우리가 텅 비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빈 둥우리 공소증후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우울이라는 것은 뭐 정신분석이랄지 행동주의랄지 인지이론에서 보면은 물론, 요 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자기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이 억눌러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성적 충동이고 자기 애정의 대상인데, 정신분석에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애정 대상의 결핍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신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대상이 없어서 뭐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이랄지 억눌려 가지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잠재된 것이고 잠 나타난 것이고 뭐 결혼한 사람도 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핍으로 나타난 것이고 행동주의 이론은 뭐 당연한 거지 이것은 자극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극적인 걸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자기가 운동으로서 응? 또는 뭐 여행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그건 우울이 학습되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인지주의에서는 자기가 인식하고 느끼고 형태화하는 데서 스스로가 늘상 뭐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또 슬픔, 흥미상실, 죄책감 이걸 가지면 될 문제가 있겠죠. 인지에서. 물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인지장애가 올 경우에는 피로랄지, 혹은 또 수면장애랄지, 뭐, 식욕상실이랄지, 이런 부분은 또 그런 건강의 그런 부분이 인지장애로서 우울증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앞서 봤던 우울증상이라는 것은 지속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면은.
그래서 우울증이 되면은 물론 질환, 정신 질환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한 우울증 증상은 슬픔, 또 낙담, 죄의식, 외로움, 무가치감, 자존감 저하 그런 행동 양상.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어떤 뭔가에 의존하고 싶은데 의존하고 싶으니까 그 의존심이 강해지고 또 사회의 고립이랄지 또 알코올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속화되면은 아까 질병이 되는 것이고 실제 그래서 우울증은 현재 질병으로서 인지하여 인식해서 그런 맥락에서 병 치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미술 치료로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념을 자기 행동을 자기 뭐 경험적인 그런 측면을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증대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화시키고 자기 행동, 자기 태도, 자기 경험을 어떤 역할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건 뭔가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성년기에 나타난 우울증은 가만히 있어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육체 상태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늘상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크가 말했듯이 건전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건전하지 못하면 정신이 건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면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은 뭔가를 하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술 치료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그 우울증 감소리에서 미술 치료를 했던 사례들을 봤더니 이제 어떤 뭐 인지 행동 특성이 있느냐 간략하게 어떤 한 특정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 했던 사례가.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남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하였다. 자신 스스로는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으나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 하였다.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인지 특성. 그 자기 존재감을 비하시켰다는 것이야. 또 행동 특성을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여서 얼굴이 자주 붉어졌으며 말을 할 때도 말의 속도가 빨라지며 약간 흥분한 상태로 말하였다. 긴장으로서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으며 손이 많이 움직이며 말을 많이 했다. 이런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집단에서 봤더니 바로 우울증의 대변 특성이더라. 하나 더 볼까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은 싫고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지금 인지 특성입니다. 말을 할때 울먹이거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말을 할 때의 자신의 습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버릇, 습관으로 비하해 버린 것이야. 행동 특성을 보니까 외모가 깔끔하고 화사하였고 고급스럽게 옷을 입었다. 말을 할때잘 울먹거렸고 얼굴에 경련이 자주 일어났다. 어색한 웃음을 자주 지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일부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의 치료 대상이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치료 목표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자기 지각을 긍정적인 자기 지각으로 바꿔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뭐 그림 그리기 검사를 할지 뭐 질문지 검사를 했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물감으로 낙서를 한번 하고 별칭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집단 미술 치료에서 했습니다. 핑거 페인팅이라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유연상으로 자기가 뭐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자기의 잘못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왜곡되게 됐던 그런 과거나 미래나 현재 모습을 실제 그려보게 한다든지. 좋아하는 내 모습, 싫어하는 내 모습. 또 자기 감정, 상반된 자기 감정. 이런 부분. 또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을 한번 정리해 봐라. 라고 뭐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껴봤는가 이런 것과 찾는 것또 교정된 인지 유지라 해서 내가 받은 선물과 고통이 무엇이었으며 나를 한번 광고해 봐라 라는 것
해서 이런 이제 미술치료 집단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어요. 이제 맨첫 단계에서는 그 서로 집단 성원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시킨다. 사실은 그게 우울증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감 형성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지만은 뭐 낙서하기도 하고 또 핑거페인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친밀감 형성시켜 봤다. 그때 이제 뭐 각자의 그 각인, 다른 사람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 자기 모습을 그래서 자기 발견, 자기 감정을 한번 인식시키고. 3단계 넘어가서는 이제 어떤 수치심, 죄책감, 고통, 이런 감정 인식. 4단계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돼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자, 내가 생각해서 그린 그림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상호작용, 또 나를 광고하게끔 그림을 그려봐라.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했더니 결론은 제가 우울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 사후, 추후 검사. 그 이전, 그리고 사후, 그리고 AS까지, 추후 검사까지. 그렇게 해 봤더니 상당히 뭐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고 또 특히 인지 미술 치료를 보니까 가장 그 우울증에 대해서는 미술 치료가 남성보다는 여성 또 미혼보다는 기혼 여성에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기혼 여 아까 제가 빈집 빈 둥우리 증후군 공소 증후군 이런 얘기했죠. 그런 공소 증후군을 갖고 있는 40대, 50대 기혼 주부들, 기혼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이런 집단 미술 치료 그램이랄지 이것이 효과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또이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으로 나눠서 봤더니 실험 집단에 자기 지각에 대한 이 검사가 오히려 유의하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은 실험 집단보다 통제 집단이 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 여하튼 이 인지 행동 미술 치료 뭐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걸 했더니 다른 대상보다는 아주 결정적으로 효과를 보인 대상이 기혼 여성 집단이더라라는 부분. 여하튼 우울증은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 정신적 감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는 물론 미술치료랄지 성인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랄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미술치료로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우울증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노년기입니다. 노년기가 되면은 일단은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뭐 사회적이나 모든 부분이 퇴화가 되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퇴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이제는 기능적으로 모든 게 상실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노령화된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가 요즘 뭐 100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10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평균이 남녀를 통틀어서 한 80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문제는 80년 동안 건강에 살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80세 평균 수명이지만 대략 건강 수명은 70세입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병이 걸리지 않더라 그 말이야. 나머지 10년 동안
결국은 골골골하다 죽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이 10년 연장된다는 것이죠. 이게 평균 수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75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낫겠지. 여하튼 수명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의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섭생이랄지 또 스스로가 건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랄지 그런 것이 뭐 과학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평균 수명을 늘린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의 다른 많은 부분의 퇴화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치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뭐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먼저 갔다든지 그런 상실감, 또 은퇴해서 수입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년기에 여러 가지 퇴화랄지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성년기에 느꼈던 아까 성년에 느꼈던 우울증이 더욱 심화된다. 그렇죠? 앞서 말했지만은 우울증의 증가의 그런 내용들이 노인이 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기더라. 또 분명히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 또 경제 사정은 악화된다. 또 사회와 또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더라. 또 실제로 자기 신체적인 결함 문제들이 자기 통제를 불가능해 한다. 또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있다. 후회.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더욱 동반한다. 그래서 불면증, 체중 감소, 감정적 무감각, 강박 관련, 증오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울증 나타나죠. 거기다가 내향성이란 말 했죠? 이제는 밖으로 어떤 부분에서 발산한 게 아니라 안으로, 내적으로 가게 되고, 물론 뭐 신체나 인지 기능 떨어집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수동적이고, 경직해지죠, 사람. 사람이. 왜? 경직한 것은 운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뭐 학습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경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 지능이 쇠퇴된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 독일에서 그런 얘기 해봤다, 저는. 20세와 70세, 내가 두 사람의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별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와서 똑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70세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기 머리를 사용한 사람. 20세가 되더라도 머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20세가 더 기억력 테스트에서 나쁜 결과를 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노인이 되면 경직해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근데 또 노인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또성 역할이 변화되고 다시 말은 성이 억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억제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또 조심해주고. 그렇죠? 조심해주죠. 나이가 먹게 되면 아무래도 과단성이 줄어들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재산을. 그런 경향. 근데 그것이 또안 됐을 때 느끼는 감정. 또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있다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은. 그런 부분이. 또 당연히 신체적, 경제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능력이 쇠퇴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그건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런 특성들이 결과적으로 더욱더 이 노년기에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들을 노인 미술 치료로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것이죠. 결국 노인 미술 치료라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은 뭐 결정 치매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노인을
노인 자체가 주체적으로 체험하게 만든 것이야. 주체적으로.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안 해봤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도 한번 끄집어내고. 또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삶을 회고할 수 있게끔 한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한번 마지막 노년에 만들어보자. 또 미술치료를 통해서 집단 미술치료, 노인들 집단 미술을 통해서 거기서 노인들끼리의 만남의 기회, 참여성, 사회적 관계. 점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거꾸로 가보자. 신체 감각 기능의 장애나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자.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 그림은 당연히 시각적인 거니까. 또 그림은 운동적, 촉각적, 만지고. 이렇게 해서 뇌세포 활동. 그것이 바로 또 치매 예방도 되고.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또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독립성과 자아실현. 노인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여타의 퇴행성 문제들을 이런 미술치료, 노인 미술치료, 노인 집단 미술치료 이런 부분으로서 해결해 보자.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하면은 이 미술치료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역으로 나눠보면 정서 영역, 아까만 창의성, 자기 표현, 자율성, 또 심리적 긴장감을 이완시켜 줄수 있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정서. 인지라는 건 뭡니까? 인지라는 것은 이제 미술 그런 재료랄지 이런 사용의 기법을 익히고 세계에 대한 인지, 또 형태에 대한 감각, 또 그런 부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낼 수 있고, 그러므로서 아이디어도 나타날 수 있고, 인지 영역에서 또 비판 능력이랄지, 집중력이랄지, 미적 감각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다. 감각적인 운동 영역은 자기 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그 오감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감각 운동이지. 또, 손과 촉각의 협응. 눈과 손의 협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협응, 서로 하는 것, 이런 것. 또 언어 능력도, 손의 근육도, 손이 굳어지니까, 이런. 사회적인 영역은 집단적으로 미술치료하니까는, 아까 말했지만은, 서로 간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입장도 내가 알아보고, 또 같이 협동심, 공동체, 사회적 관계, 통합성, 이런 기타 영역. 이런 것이 노인 미술치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되겠죠. 물론 이제 노인 미술치료를 할때 어떤 걸 주제로 할 것이냐, 또 재료는 어떤 걸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노인들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은 오전에 하자 그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노인의 생활 패턴이에요. 노인들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활동할 시간 주로 오전이니까 오후에는 또 다시 귀가해서 해야 되잖아요. 또 노인들의 특징은 이제 모든 게 퇴화된다 그랬죠? 시각, 청각, 관절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재료. 또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이 과거에 그가 했던 업적들을 다시 리뷰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 성인기의 어떤 일, 또 결혼, 출산 이런 부분, 행복했던 순간, 또 강렬한 기쁨들 이런 것들을 실제 또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도 하게끔 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미술 치료를 합니다.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다양한 색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좋다 그러죠. 사실은. 또 운동 능력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또 재료의 질도 좋아야 되겠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쉽게 다룰 수 있고, 뭐 대표적인 거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크레파스, 도화지, 색종이, 사인펜, 신문지. 좋겠죠. 물론 이제 손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 물풀 지점토, 종이, 털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스텔, 한지, 석고 이런 부분. 해서 실제 이제 미술 치료를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시작, 워밍업부터 해서 준비해서,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벼운 율동이랄지 노래랄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적, 심적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매체 또는 도구 이런 걸 활동하고 보여주고, 물론 이제 노인들이 맞게끔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그 실제로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 부분으로 들어가서, 물론 자기가 노인들이 할수 있는 부분에 몰입하도록, 가능한 몰입하도록,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되 지나치게 간여를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 노인 치료의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점은 치매라고 하죠, 치매. 예, 알츠하이머.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치매를 노망이라 그랬어요, 노망. 노인들이 망령된다. 그래서 노망. 이렇게 말했죠, 노망. 참, 이건 표현 자체가 좀 그러잖아요. 일단, 노인들, 치매 노인은 모든 부분이 인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라도 모든 부분이 다 떨어집니다. 노인들의 이 특정 자체가 기억력, 주의력, 언어, 실인, 사람을 못 알아봐. 실행, 시 공간의 어떤 기능, 또 수행 능력이랄지 장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간다, 병적으로 간다고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이라도 잠을 못 잔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나타나죠. 무기력하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매 노인의 미술 치료를 하자. 물론 이제 미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해본 그런 기대 효과 했더니 뭐 어떤 조그만 근육 운동이랄지 이런 근육 운동이나 인지 능력. 그 무관심했던 색채나 형태에 대한 능력도 커지더라. 정서적 불안이 안정적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상실 의존이었는데 성취감도 느끼고,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시 공간의 개념도 생기고, 색채 형태에 대한 개념도 높아지고, 수에 대한 개념, 특히 숫자 이런 개념. 그래서 결국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정신 집중력까지 향상되는 것. 자, 이런 부분이 치매 노인의 이 우울이랄지 이런 해결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이더라. 이 미술 치료 그림 치료에 의해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성인은 우울증이라는 측면인데, 성인 우울증은 딱히 뭐 미술 그림 치료라기보다는 역동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노인이죠. 아까 성인, 우리 성년기 때의 미술 치료의 가장 대상은 기혼 주부입니다. 기혼 여성이에요. 이 성년기 때의 미술 치료의 대상은. 그런데 그 성년, 방금 말했지만 성년은 기혼 남자나 또는 미혼의 남녀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미술 치료랄지, 그건 정말 그것은 그 치유 대상자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병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치매 노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아직은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전체 노인들의 대략 5% 전후라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13% 됩니다. 우리 인구에. 5천만에서 13으면 거의 650만 명이 노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650만 명. 700만 명 정도 된다 할까요? 한 650, 700? 700에 5%. 700만 명에. 그러면 그러니까 7 5, 7, 35, 35만 명. 5만 명 정도가, 대략 3, 40만 명 정도가 치매 노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랄지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이 치매 노인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이냐. 어차피 치매 노인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은 그 원인들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까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치매 노인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아주 정도가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3, 4년. 물론 92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3, 4년 전쯤에 치매가 오더라고요. 치매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실인증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못 알아본 것이야, 실인증. 자식으로서 인지하지 않으면 그건 비극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다른 사물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뭐 어떤 애착이랄지,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정도 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된 이런 사람들을, 물론 미술 치료에 의해서 다 해결하면 좋겠죠,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뭐, 우리 미술 상담사, 심리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이겠지만, 물론 미술 치료 말고라도 아까 말했지만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든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비단 미술 치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많은, 갈수록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현상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년기의 우울증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노년기로 넘어가면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그 우울증이 궁극적으로 치매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 심리 상담사로서 대상이 아동이 됐든지 청소년이 됐든지 성년 또는 노년이 됐든지 간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한다는 것, 그것이 사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이 직무 교육, 미술 심리 상담사 직무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껏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 치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는 개괄적인 이해에서 미술 치료의 이론, 정신분석, 인간중심, 행동주의, 게슈탈트, 그 미술 치료의 과정을 봤고 실제 미술 치료 기법에 사용되는 그런 기법들 11개까지 봤으며 이제 대상이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또 노인, 성인 중년기냐, 노년기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획득하고 모든 걸 숙지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6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주의하여 미술 심리 상담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술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상담사의 직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